자, 12쪽 10번. 자, 1분. 자, 12쪽부터요. 질문 나갈까요? 네, 10번. 자, 보니까 식이 이렇게 나왔거든? 자, 41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32의 제곱에다가 8의 제곱에다가 P라는 값을 더한 값이고, 자, 이번엔 24의 제곱에다가 8의 제곱에다가 8의 제곱에다가 그냥 Q를 더한 값이래. 당연히 이때 주어지는 P의 값과 그 다음에 주어지는 Q의 값을 구해가지고 3P 빼기 Q의 값을 구해보래. 자, 일단은 여기가 상수로 되어 있으니까, 자, 잘 보세요. 40이라고 하는 수는 32에다가 8을 더해서 나온 숫자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 거란 말이야. 40 제곱은 32에다가 8을 더해서 제곱 가치가 맞죠? 이해돼요? 자, 전개해 볼게요. 그럼 얘는 32의 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 8의 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 2 곱하기 32 곱하기 뭐가 나옵니까? 8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40제곱의 값이 32제곱 더하기 8제곱에다가 P를 더하는 값이니까 이게 주어진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거지. 이 값이 P가 되겠지?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변화하면 될것 같아. 자, 이번에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식의 값을 봐봐. 자, 24에다가 8에다가 8을 더한 값이 얼마입니까? 40이니까. 자, 이렇게 변형해 봐봐. 그럼 40제곱이라는 말은 24 더하기 8에다가 전체 제곱을 한 거랑 같지 않을까? 그러면 요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한 다음에 두 배씩 한 다음에 곱하는 형태 문제 있죠? 그렇게 풀면 될것 같아. 자, 전개해볼게. 자, 얘는 처음에 24제곱 나올 거고 8제곱 나올 거고 8제곱 나올 거고, 그죠? 그 다음 두배 한다면 얼마나 나올까? 두 개씩 곱하면 되겠죠? 24 곱하기 8 더하기 요번에는 8 곱하기 8그 다음에 24 곱하기 8또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B 그 다음에 BC 그죠? 그 다음 CA 자, 그러면 오른쪽에 나오는 요 값이 뭐가 될까? 여기가 주어진 U값이 뭐가 되는 거? Q가 되는 거겠죠? U값이 Q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3P에서 Q를 빼보래요. 자, 3P에서 Q를 빼봅시다. 3P에서 Q를 빼보자고요. 그럼 3P의 값이 얼마냐면은 2 곱하기 32 곱하기 8이죠? 그죠? 거기다 몇배한 거? 3배 한 거야, 3배. 그렇게. 그 다음에 여기 Q의 값을 뺐는데 Q의 값은 2 곱하기 뭐가 되냐면은 자, 24 곱하기 8이 몇번 나와? 두번 나오죠? 24 곱하기 8이 두번 나와요, 두 번. 그 다음에 8 곱하기 8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뭐 산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산수, 알겠죠? 자, 우리 640 나올 거야. 자, 그것만 정리하세요. 산수하는 거 여러분들이 할수 있으니까, 네, 확인해 보세요. 자, 질문한 사람 이해됐어요? 채팅창에다가 쓰세요. 질문한 사람 이해됐습니까? 어떻게 쓰는지? 범식이 이해된 거니? 이해됐으면 이해됐다고 하세요. 자, 12번 넘어가 볼게요. 자, 12번 보자, 12번. 자, 필요하면 사진 찍고요.
필요하면 사진 찍으세요. 자, 녹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지울게요. 자, 12번 봤더니, 자, 다음식. A 더하기 2b의 합이 얼마냐면은, 자, 2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라고 했고요. 자, 이번엔 2a 빼기 dx이 마이너스 x 제곱 빼기 8이라고 나왔거든? 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은, ab 전체의 함수. 자, 이걸 전개한 거에서 모든 계수의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수항을 제외한 상수항을 제외한 모든 계수의 총합이거든? 자, 우리 모든 계수의 총합을 문자에다가 뭐를 대입해서 푸는가가 배우니? 모든 계수의 총합은 문자에다가 1을 대입해서 풀었죠? 그러면 얘네 상수항을 제외한 거니까, 상수항을 제외한 모든 계수의 합이잖아요. 그죠? 그럼 말 그대로 AB를 구한 다음에 상수의 식을 딱 구해. 그러면 거기에 주어진 문자에다가 1을 대입하면 모든 계수의 총합이 나온단 말이야. 거기에서 상수항만 빼면 되는 거죠. 그죠? 나올 수 있는 상수항만 빼면 되니까. 자, 먼저 AB를 따로따로 구해볼게. 자, 위에 있는 식이 1식, 밑에 있는 식이 2식이야. 됐죠? 그러면 두 개를 연립해서 이제 A를 구하는데 B를 소거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럼 1식에서 2식의 몇 배를? 두 배를 구해서 두 개를 더해볼까? 자, 그러면은 B가 소거되겠죠, 그죠? 네, 여기다 두 배 한 다음에 더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두 배 했으니까 여기 A의 용이는 4A, 그러면 5A. 그죠? 여기다가 이거 두 배에서 더하니까 이거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5에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두 개에서 얘를 더할까? 그럼 마이너스 10이 나오겠다, 그치? 그럼 A라는 식은 뭐가 되냐면은 X-2라는 식이 나와. 자, A식 구했어. 자, A식 구했으니까 그러면은, 자, 여기다 대입해서 2B를 구할게요. 2B의 식은 얼마냐면은, 자,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었으니까 거기에서 뭐만 빼면은 라스 A만 빼면 되겠죠? 그럼 식이 라스 A가 이었으니까 2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라는 식의 값에서, 자, x 빼기 2, 이거를 뺀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식이 2x 제곱 더하기 5x에서 x 빼면 4x가 될 거고, 자, 6에다가 플러스 2했으니까 8 나오겠죠. 그죠? 그럼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은 우리는 b 다음 식도 구할 수 있겠죠?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이렇게 식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a, b가 다시 나왔고, b가 다시 나왔으니까, 자, 두 개를 곱해볼까? 자, 음식이 이렇게 나온다. x 빼기 2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거든? 그거의 전체 몇 제곱이냐? 그거 전체 세 제곱이야. 잘 들어봐. 그러면, 자, 여기서 어떻게 풀 거냐면은, 모든 계수의 합에서, 모든 계수의 합에서 뭐를 뺄 거야? 상수항을 뺄 거야. 됐니? 자, 모든 계수의 총합은 문자에 뭐를 대입한 거야? 1을 대입한 거야, 1을. 1을 대입한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거 전체 상수이죠. 그죠? 거기에 여기서 나오는 상수항을 잘 봐. 상수항은 마이너스 2에다가 4를 곱하는 식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마이너스 2에다가 4를 곱하면 마이너스 8인데 그게 세 제곱 돼 있죠? 그게 세 제곱 돼 있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예, 그거만 빼주면 되겠지. 요시만 빼주면 되겠지. 이해됐어요? 모든 계수의 총합 문자에다가 1을 대입해서 풀었는데 상수항이 나오시는 게 마이너스 8의 세 제곱밖에 없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나옵니까? 자, 마이너스 여기는 7, 마이너스 7의 함수이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나오겠다, 그치? 8의 함수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 그러면 전개해서 푸시면 되네요. 8의 함수에서 7의 함수 빼면 되는 거네. 자,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인수분 해볼까? 인수분해 8 빼기 7 곱하기 8의 제곱.
더하기 8 곱하기 7 더하기 7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됐죠? 그럼 여기 어차피 1이니까 자 64에다가 여기 87에 56에다가 49를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예.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169가 나오나요? 네, 169. 이거 풀어주면 되겠지? 8을 A로 보고 7을 B로 봤으니까 그럼 A 삼수 빼기 B 삼수는 구할 수 있겠지? 예. 자, 정리해보세요. 자, 질문한 사람들 이해된 건가요? 지금 온라인 상황이기 때문에 얘들아 소통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질문한 게 이해가 됐으면 이해됐다고 하셔야 돼요. 질문한 사람들 다 이해된 거예요? 네. 자, 13번 가볼게요. 13번은 원래 지난번에 한번 풀었는데 다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줄게요. 자, 보자. 자, 뭐를 전개했냐면은 1 빼기 2x, 그 다음 더하기 3x 제곱. 그 빼기 4x의 c제곱. 자, 이걸 전체 상승했어. 자, 이걸 전개한 식에서 전개했다고 하면은 최고차 얼마밖에 안 나오면은 x의 구승밖에 안 나오죠. 그럼 이걸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4의 3에 마이너스 64의 x의 9제곱이 나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8창이 나오는데 8창 개수를 d라고 불렀거든? 그럼 식이 이렇게 전개가 됐다고 가정해 볼 수 있겠지? 플러스 bx의 8제곱, 이렇게 나왔다 볼 수 있고요. 이번에 7제곱 나오겠죠? 자, x의 7제곱의 수를 a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야. 되니? 자, 뭐를 전개할 거냐면은, 이제 이번에는, 자, x 빼기 1 빼기 2x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4x의 3제곱. 그거 전체 몇 층이냐? 전체 3제곱이야. 그치? 자, 이걸 전개하는 식에서 x10승의 개수를 a, b로 표현해버려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은 가로식이 두 개가 있으니까 전체가 3제곱이죠? 그럼 여기는 3제곱 빼보고, 앞에도 3제곱 빼보고, 뒤에도 3제곱 빼봅니다. 이렇게 해볼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3제곱 빼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나와 있는 식은 바로 얘가 되는 거잖아. 그게 바로 얘가 될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앞에 있는 거를 전개를 한번 해볼게. 자, x 빼기 2의 제곱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3제곱 전개하면 처음에 x 3제곱 나오겠죠? 마이너스 3 곱하기 x의 제곱에 2가 나오겠죠? 그 다음 더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2의 제곱 나오겠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마이너스 8이 나오겠죠? 그럼 x의 3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6x의 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2x 나올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8이 나오겠다. 그치? 이렇게 나오겠다. 요 10을 여기다 대입할게. 그럼 x3제곱 마이너스 6x제곱 자 더하기 12x 마이너스 8 이걸 전개한 게 여기야. 그치? 자, 요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할 거야. 자, 여기 빨간 분홍색 밑줄 부분 있죠? 그 자리에 얘를 대입할 거라고요. 됐지? 그럼 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 64x의 9제곱, bx의 8제곱, ax의 7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플러스 점점점. 여기까지 이해돼? 송아야, 여기까지 됐어?
예.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몇 차원 계수가 필요한 거냐면은 10차원 계수가 필요한 거야. 이걸 전개했을 때, 이거를 전개했을 때 10차원 계수가 얼마가 나올 거야? 이걸 풀어라 하고 있거든. 그럼 10차원 봐봐. 자, S의 세제곱하고 누가 정리가 됐을 때야?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야. 여기 곱했을 때. 그 다음에 2제곱은 8제곱과 정리가 됐을 때고, 그 다음에 1제곱은 여기 9차원하고 정리가 됐을 때겠지. 그치? 다른 거는 필요 없죠. 여기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곱해봤어. 그럼 A 곱하기 X의 10등이 나올 거고,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6B 곱하기 X의 10등이 나올 거고,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12 곱하기 64가 나오겠죠. 그거밖에 10차원 계수가 안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기 4번에 나오는 정답 A 빼기 6B 마이너스 768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10차원 계수가 됐다는 뜻이야. 이해 되셨나요? 다음 문제 갈게. 자, 선생님 G입니다. 필요한 거 사진 찍으세요. 지울거예요. 자, 이해 되셨길 바라고요. 자, 다음 문제 가보자. 자, 15번 지난번에 1단원 정성 문제 있던 문제죠? 정성에 있던 문제. 자, A 더하기 B의 합이 4가 나왔고, A 곱하기 B의 곱이 1이야. 이번에는 X 더하기 Y 값이 2가 된 거고,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1이래. 자,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AX를 더하기 BY의 전체 세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ay의 세제곱. 자, 이거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들 전개를 하면 너무 어렵겠죠? 전개하면 너무 어렵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기를 뭐라고 해볼까요? 치환해볼 거란 말이야? 자, 여기를 n이라고 해보자. 자, 여기를 n이라고 해보자. 치환하면 되는 거죠? 그럼 식을 치환해보면, 이거는 n의 세제곱 더하기 n의 세제곱이 나오니까, 식을 충분히 변경해보면, n 더하기 n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n의 n 더하기 n을 이렇게 식을 변환해서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 필요한 게, n 더하기 n의 값과 뭐만 알면 되는 거야? n 곱하기 n의 값만 알면 되는 거겠지? 자,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이제 따로,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하고 m 곱하기 n의 값을 배울 거야. 그럼 m 더하기 n이란 말은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거니까, 자, ax 더하기 by에다가 뭘 더해서 bx 더하기 ay를 더해서, 그럼 이렇게 x끼리 묶어보면 a 더하기 bx가 나올 거고, y는 y끼리 묶어봤으니까 a 더하기 by가 나오겠죠. 자, 그럼 인수분해보면 a 더하기 b로 묶었을 때 x 더하기 y 형태가 나올 거고, 그럼 a 더하기 b의 자리에 뭐를 대입하면 돼? 여기다 4 대입하면 되는 거죠? x 더하기 y 자리에 2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8 나오겠죠? 그럼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하는 거겠지? 자, 이번에는 m 곱하기 n도 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누구랑 누구로 되냐면은, 자, ax 더하기 by에다가 bx 더하기 a와는 곱할식이니까. 그럼 저 뒤에를 한 번씩 해볼게요. 얘는 ab x 제곱 나오겠죠? 그 다음 이렇게 하면 a 제곱 xy 나오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하면 b 제곱 xy 나와. 여기 묶어버렸는데, 제일 마지막은 aby 제곱 나올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를 한번 다시 묶어볼게요. 그럼 ab 가로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xy 나올 거고. 그죠? 그럼 ab 자리에 다시 1을 대입했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란 말은 이거 제곱에서 x 더하기 y 제곱에서 xy를 두 배에서 뺀 거니까 얼마가 나오나? 4 더하기 2가 나오겠죠? 그럼 얼마? 6 나오겠다, 그치? 자, 더하기 a 제곱 b 제곱은 얼마가? a 더하기 b 제곱에서 이거 두 배에서 뺀 거니까 16에서 2 빼면 14 나오겠죠? 그죠?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나온 거고, 그러면 6 빼기 14니까 이거 마이너스 8 나오겠죠? 여긴 8이 나온 거고요. 됐나요? 그럼 다 정리가 됐네요, 이제. 자, 여기다 최종적으로 대입을 하자. 이렇게 대입할게. 그럼 m 더하기 n의 값이 8이었습니다. 8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8, 그 다음 다시 8. 그럼 이거 8의 세제곱 한 다음에 더하기 3 곱하기 8의 제곱 된 거지. 됐나? 예, 이렇게.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8제곱을 묶어봐. 8제곱 묶었더니 8 나오고 여기는 3 나오니까 64에다가 곱한 거 11 곱하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640에다가 누구 더한 거냐? 64를 더한 거니까 704가 나오면 되는 건가요? 예,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치? 예. 자, 15번 우리 지난번에 정석 연습 문제 했던 문제랑 유사한 거예요. 자, 질문한 사람들 이해 된 건가요? 그래, 오케이. 자, 정리되셨죠?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18번 질문이 있었거든? 자, 필요한 거 사진 찍고요. 사진 찍고 사진 지울 거예요. 됐죠? 자, 이번에는 18번 가볼게. 자, 18번.
앞에 보니까 이 값은 앞에 나와 있는 거고, 우리가 무슨 값을 모르냐면은 이 값을 몰라. 그치? 자, 이 값을 다시 구해보자. 자, 여기다 구해볼게. xy 제곱, y, z의 제곱, z, x의 제곱은 아까처럼 똑같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으로 맞추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에서 그죠? 마이너스 두 배 한 다음에 a, b, b, c, c죠. 그럼 a, b를 곱하면은 xy 제곱 z 나오지. 그 다음 b, c 하면은 뭐가 나오나? x, y, z의 제곱 나오겠죠? 그 다음에 c, a를 하면 뭐가 나올까? x 제곱 y, z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공통인수가 뭐가 나가죠? x, y, z라는 공통인수가 나가겠죠? 자, x, y, y, z, z, x 그거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x, y, z라는 공통인수를 앞으로 빼내면 x 한번 남고 y 한번 남고 z 한번 남아.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남게 되겠어. 여기까지 따라오? 자, 그럼 잘 보세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니까? 0이니까. 그럼 여기 다 없어지겠죠? 그럼 결국 이 식의 값을 몰아봤다는 얘기야. xy 더하기 yz 더하기 zx의 제곱하고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오. 따라와. 알겠죠? 자, 이제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얘만 알면 되는 거야. 뭐 두 개 가지고 충분히 연립해서 풀 수 있죠? 자, 보자. 자, 이번에는 두 개 연립해서.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은 전개를 그냥 해볼게. 그럼 x의 제곱, y의 제곱, z의 제곱에다가 두 배 한 다음에 xy 더하기 yz 더하기 zx가 되는 거지. 그럼 요 자리가 얼마나 되는 거니까? 네, 요 자리가 지금 6이었고요. 그 다음 여기를 몰라요, 지금. 2 곱하기 xy, yz 더하기 zx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요 자리가 뭐가 되는 거지? 0이 되는 거겠죠, 0. 그죠?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xy 더하기 yz 더하기 zx의 값을 6을 미안한다면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대 되는 거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아야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뭐가 나와? 9가 나오겠죠? 자, 길고긴 여정이 끝났다. 결국에는 이 값이 얼마가 된 거야? 9가 된 거야, 9. 여기가 9가 된 거야, 9. 그치? 자, 볼게요. 여기가 6이니까 6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2개 한 다음에 요 자리가 뭐가 된 거니까? 2가 된 거니까 9를 넣어서 빼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자, 그럼 36에서 얼마 뺐습니까? 18을 뺐습니까? 그럼 18 나오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쉬울 것 같은데도 쉽게 안 나오죠. 자, 이해된 거예요? 화면 캡처하거나 아니면 사진 찍어. 그 다음 노트 정리해서 오답 노트 다시 하셔야 알겠죠? 자, 질문한 사람 이해된 거죠? 예. 자, 이번에 넘어갈게요. 19번. 19번 넘어갈게요. 자, 지웁니다. 자, 19번의 식을 보니까 a, b, b의 값이 3 더하기 루트 3이라고 나왔고, 자,
자, B 빼기 C의 값은 3 빼기 루트 3이라고 나왔고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A제곱 더하기 B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자, 식을 변경하자. 인수분해라는 게 식 변경하는 거 배웠지. 자, 풀어봐, 얘들아. 이거 식 변형 어떻게 하더라? 이거 식 변형 어떻게 했었니? 2분의 1 중괄호 이렇게 변형하는 방법 있었죠? 이건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에요. 식을 변형하는 거야. 자, A 빼기 B 제곱 더하기 B 빼기 C 제곱 더하기 C 빼기 A 제곱 이렇게 변형했었잖아, 그치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주어지는 게 A 빼기 B의 값이 나와 있어요. B 빼기 C의 값이 나와 있죠. 뭐를 구하는 애도가 C 빼기 A 값이 안 나왔으니까 여기 C 빼기 A 값이 안 나왔죠? 그러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될까? 더하면 나오겠죠? 더하면 B하고 마이너스가 없어지니까 A 빼기 C가 되면서 더하면 6이야. 그럼 따라서 C 빼기 A 값이 마이너스 6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어차피 제곱이에요. 예. 대입만 하면 되겠죠? 자, 무식이 2분의 1 중괄호 이 자리가 얼마? 3 더하기 루트 4의 제곱. B 빼기 C. 자, 3 빼기 루트 3의 제곱. 그냥 C 빼기 A 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랬더니 2분의 1 단으로. 자, 제곱하자. 9에다가 3 더하면 12야. 가운데가 6루트 3이에요. 자, 9에다가 3 더하면 12야. 마이너스 6루트 3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36 되겠죠? 그죠? 그러면 6루트 3하고 마이너스 6루트 3 누가 되면서, 자, 2분의 1 곱하기 뭐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24. 자, 24를 더하면 얼마가 나와? 60 나오네, 60. 그죠? 답은 30.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이건 예전에 너희들 기본과정 할 때도 많이 나왔던 문제고 정석 연속 문제 있었어요. 그죠? 정석 연속 문제 있었던 문제. 자, 질문한 사람 이해된 건가요? 해결된 건가요? 자, 넘어갑니다. 자, 22번 갈게요. 요번에 선생님 숙제를 많이 줄까 했는데 너네가 혹시 버거울까 봐서 요번에 숙제 조금밖에 안 줬던 거야. 예. 자, 숙제를 우리가 꼼꼼하게 잘 하셔야 돼요. 자, 22번 가보자. 자, 이 문제를 풀면서 너네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봐봐. 정석하고 일품하고 이게 순서가 좀 바뀌어, 자, 정석 1단원은 다음시 연산인데,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22번 같은 건 뭐예요? 나머지 점이와 관계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석하고 일품하고 조금 내용이 기주파트 섞여 있는 게 있어. 근데 너희들 어차피 수학상 시험 아니니까, 배웠던 내용 토대라는 거니까, 문제가 좀 나머지 종이 같은 게 나왔다 하더라도 같이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22번 가볼게. 자, 오랜만에 다시 나왔던 내용 한번 해보자. 자, x4제곱 빼기 x제곱 빼기 더하기 자, 5x 빼기 2라고 하는 4차 단식을 자, 무엇으로 나눴냐면 px로 나눴어요. 얘가 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몫이 qx가 나왔어. 나머지가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됐어요. 그죠? 자, 잘 보세요. 검사식을 항상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다음 식 QX를 무엇으로 나눴더니 X 빼기 2로 나눴더니 몫이 X가 된 거고 나머지가 4가 됐어요. 그쵸? 이때 PX에서 QX를 뺀 식이 얼마가 될까 하면 되거든? 자, 그럼 QX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정리하면 얼마야? X의 제곱 빼기 2X 더하기 4라고 하면 2차 다음 식이니까 그냥 퀴즈 자리에 이거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그치? 퀴즈 자리에 대입해볼게. 자, px 곱하기, 중괄호. 아, 그냥 중괄호로 할게.
그럼 식이 얼마니까 x의 제곱 빼기 2x 더하기 4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5x 더하기 2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px는 나왔으니까 px만 더하면 되거든? 그럼 px는 얘를 이쪽으로 이완한 다음에 얘를 x제곱 빼기 2x 더하기 4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항등식 개념이니까 차수 맞춰서 푸는 방식도 있거든? 근데 이거 직접 나눠서 푸는 게 훨씬 나아요. 자, 보자. 그러면 px 곱하기 x제곱 빼기 2x 더하기 4라고 하는 식은 자, 양변에 얘를 5x를 더하기 그럼 x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10x 그 다음 빼기 4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 만약에 이거를 이 4차 단식을 얘로 직접 나누기 싫으면 여기를 차수를 맞춰봐. px는 뭐냐면은 2차 단식이 되어있겠지. 왜? 2차에다 2차 곱해 4차가 나오니까. 그럼 우리가 만약에 px를 만든다면 x의 제곱 그 다음 1차에다 상수항 모르느냐 1차항을 ax라고 할게. 그럼 상수항이 뭘로 끝나게 되니 마이너스 4로 끝나게 되는 거니까 끝에가 마이너스 1로 끝나겠죠?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전개하면 얘가 다겠지? 그치? 그렇게 풀어도 돼. 알겠니? 근데 그것보다는 직접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직접 나누는 방식으로 갈게. 그러면 px는 뭐냐면은 px는 누구를? 얘를 x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7x 빼기 4를 직접 뭘로 나눈 거야? 얘로 나눈 거야. x제곱 빼기 2x 더하기 4로 나눈 식이야. 알겠죠? 그럼 px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뭐 되게 좋은 문제는 아니야. 자, 직접 나눠보자 한번. 자, x2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10x 빼기 4를 직접 2차 방식 얘로 나눠보자고요. 자, 처음에는 x제곱 나눠볼 거죠? x2제곱 마이너스 2x3제곱 더하기 4x제곱 뺄 때는 단지 차수 순서대로 빼야 돼. 그럼 여기 3차항이 없으니까 2x3제곱 여기 2차항이 있죠? 마이너스 5x제곱 그 다음 플러스 10x 빼기 4가 나올 거고 다시 얼마가 나올까? 이게 2x가 들어갈 거야. 자, 곱했더니 2x3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8x 자, 위에서 아래 빼면 마이너스 x제곱 위에서 아래 빼면 플러스 2x 그 다음 빼기 4 자, 이제 마이너스 한 번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빼기 4에서 정확하게 나눠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px는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은 저기 나오는 몫의 형태의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이 정답이죠. 여기 px가 되죠. 그럼 문제에서 px에서 qx를 빼라고 했으니까 여기 주어진 식에서 여기 주어진 식 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2x에서 빼면 플러스 4x라고 보고 마이너스에서 4 빼면 마이너스 5 나오겠다. 그치? 그럼 4x 빼기 5가 정답이죠. 그쵸? 별로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약간 무식한 문제예요. 자, 질문한 사람들 이해 된 건가요? 아침 시간 좀 졸립죠? 졸리면은 지금 물 좀 떠다 먹고 해. 너희들 집에서 좀 편안하게 그래도 공부하고 있잖아. 그치? 자, 이해되신 거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선생님 어디가 지금 이해 안 된다고 해. 이거 질문한 사람 누구야? 왜 대답을 안 하니? 이거 질문한 사람 이해된 거예요? 답변 좀 달래니까 질문한 사람들 답변 좀 달아. 그래야지 빨리 수업이 진행된단 말이야. 예. 자, 24번 갈게요. 자, 24번의 별표 3개. 자, 24번의 별표 3개. 이거 우리 정석 나머지 정리 단원에 나왔던 그 식을 변형해서 풀었던 건인데 지금 여기 문제가 좀 섞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풀어야 될 것 같아. 자, 풀자.
나중에 나머지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24번 마지막 질문. 별표 3개예요. 자, 검사식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PX식은, 자, 2X 빼기 1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자, 몫이 뭔지 모르니까 QH라고 쓰시고, 자, 나머지가 8X 제곱 더하기 1의. 잘 들으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검사식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식을 뭘로 나눴을 때, 자, 2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자, 몫이 나와야 되는 거야. 몫을 모르니까 우리는 Q'이라고 할게. 왜냐면 이 몫과 이 몫은 다르게 나올 수 있죠? 그때 나오는 나머지를 bx 더하기 5라고 했어. 괜히? 자, 이때 뭐를 구해봐라. a 값과 b 값을 구해봐라. 자, 어떻게 풀 거냐면은 여기다가 대입해서 자, qx의 값이나 Q'x의 관계없이 여기가 0되는 값이 얼마냐면 2분의 1이죠? 그죠? 예. 그럼 P2분의 1 값은 반드시 여기다가 2분의 1을 대입해서 나온 값과 똑같을 거고, 여기다가 또 2분의 1을 하면 여기다가 2분의 1을 대입해서 나온 값이 같겠지. 자, 혹시나, 봐봐. 양변에 2분의 1을 대입해서 이 식을 풀 수 있을까? 한번 2분의 1을 대입해볼게, 봐봐. 양변에 2분의 1을 대입해봐. 그럼 2분의 1 대입하면 0이야. 여기 2분의 1 대입하면은 4분의 1이니까 2 더하기 a야. 그죠? 자, 여기다가 대입해볼게. 여기다가 2분의 1 대입하면 0이죠. 여기 2분의 1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 2분의 1b 더하기 5가 나오겠지. 그지? 자, 만약에 잘 들어. 만약에 문제가 2a 빼기 b를 구하세요. 그럼 답이 뭐라? 만약에 문제가 2a 빼기 b의 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 답이 바로 나온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자, 여기다. 자, a 빼기 2분의 1 b의 값이 얼마니까 5에서 2 뺐으니까 3이야. 그럼 양변에 두 배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정답이 6이죠, 6.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근데 얘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이런 문제가 아니죠, 지금. A값과 B값이 지금 하루 형태를 구하는 문제지. 그러면 대입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뜻이야. 그러면 어떻게 풀어보자? 식을 변형해보자는 얘기야. 어떻게 해보자? 식을 변형해보자는 얘기야. 됐니? 자, 어떻게 풀 거냐면은 여기는 뭐냐, 보자니까 2x 빼기 1이 두 번 곱해진 거고, 여기 2x 빼기 1이 세 번 곱해진 거야. 그러면, 요 안에 2x 빼기 1이 제곱에 관한 관계식이 들어가니까, 요 식을 밖으로 뺄 거야. 요 식을 어떻게 변환할 거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x 빼기 1이 제곱이 나온 것처럼 변환할 거야. 자, 이렇게 변형해주면, 얘는 중괄호를 친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 2x 빼기 1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QX가 들어가겠죠? 잘 들어봐. 여기가 현재 끝에가 2차식이야.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면 몫이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 한번 나눠볼게. 8X제곱 더하기 A를 여기 나오는 2차식 얘가 뭐야? 4X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이죠? 거기를 나눠볼 거야. 그럼 나누면 뭐가 들어가냐면 자, 2가 들어가죠? 자, 8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2가 들어가는 거니까 위에서 아래 빼면 8x 더하기 a 더하기 2가 나와. 되니? 더 이상 못 나누죠. 자,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볼 거냐면은 여기에 뭐가 몫이 들어간 거? 2가 들어간 거지, 2가. 2가 이렇게 들어간 거겠죠? 그러면은 결국 요 식에다가 뭐를 곱한 게? 2를 곱한 다음에 누굴 더한 게? 8x 누굴 더한 게? a 더하기 2를 더하는 값이 결국 8x 제곱 더하기 a가 되는 거죠. 얘가 따라오. 자, 그럼 값을 비교해보자.
식을 변경해서 자 제일 앞에 주어지는 이 시계값이 얘랑 어때요? 같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 세모친분은 여기가 몫이죠? 여기가 몫이겠죠? 몫이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 나머지가 어떻게 나올까? 나머지가 같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해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8은 B랑 같은 값이고요. B는 등값 8인 거고요. A 더하기 2가 뭐가 나온 거야? A 더하기 2가 5가 나온 거겠지? 그럼 A는 3이 정답이죠? 그죠? 그럼 결국에 A 더하기 B의 값은 몇이야? 11이 정답이죠? 오, 11이 아니에요? 목소리 좀 잘못 됐나요? 이게 아까 레플럭스이니까 여기는 8X, 그 다음에 A, 아, 뭐야, 여기 맨 끝에 A 빼기 2다, 얘들아. 여기 수정하자. 맨 끝에 여기가 A 빼기 2R. 맨 끝에 여기가 A 빼기 2가 나와야 돼요. 네, 선생님 잘못했어요. A 빼기 2가 7이야. A 빼기 2가 뭐야? 그럼 A는 결국 7이야, 7. 그러면은 A 더하기 B의 값이 얼마나 나온다? 15가 나온다. 이렇게 풀어야 돼. 여기가 지금 위에서 안에 뺏으니까 A 빼기 2가 나와야 되는데 A 더하기 2로 써버렸어, 선생님. 예. 자, 이해 되신? 그래도 1번 선생님 별별 3개 쳤죠?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면은 정석에 있던 나머지 정리 기본제 중에 그 식을 변형해서 풀었던 요기 있을 텐데 그것보다 이 문제가 쉽게 나온 거야. 그 문제보다 이 문제가 훨씬 쉽죠? 여기가 A 빼기 2에요. A 빼기 2. 여러분들, 이 식을 변형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 이해 되십니까? ES 빼기 1의 제곱으로 얘기를 묶어보면, ES 빼기 1이 한 번 더 있을 거니까, 자, 이렇게 곱해야지 얘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에다가 얘를 곱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밑에 나오는 나머지를 더해줘야지, 얘가 나오겠죠? 됐죠? 예, 그럼 A 더하기 B가 15겠죠? 아, 소화가 아까 달아줬구나. 맞아, 여기 아까 산수 잘못했죠? 예. 그래, 너네가 이게 발견되면 좀 알려줘.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다 받았다. 자, 이제 인수분해 한번 들어갈게. 얘들아, 이거 이해됐어요? 이해된 건가? 이해됐니? 이해 안 된 부분 혹시 있니? 그래요. 이거 나중에 우리 나머지 정리 가서 좀 더 이런 거 연습 더 하자. 나머지 정리 파트 가면 이런 게 또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연습 더 하자. 예. 자, 정석 다시 틀어볼게요. 정석 이제 인수분해 단원 들어가 볼게요. 자, 정석 38페이지 뜰게요. 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정석 할게요. 정석. 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자, 제목 달고 시작해 볼게요.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분리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크게 첫 번째, 자, 치환하는 방식이 있어. 치환.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다른 문자로 대체한 다음에 풀게 되면 훨씬 쉽게 적응이 되죠. 자, 두 번째,
복 2차씩 있다. 수학사나 공부하는 친구들이 복 2차씩 인수분해할 줄 모르면 안 돼요. 복 2차식을 어떨 때는 복 2차식이라고 그러죠? 복 2차식은 어떨 때 복 2차식이야? 가, 항의 차수가 짝수처럼 이루어진 거. 가, 주어진 항의 차수가 전부 다 짝수처럼 이루어졌을 때를 뭐라 불러? 복 2차식이라고 그러죠? 복 2차식은 그래도 주로 언제야? 4차식에서 나와, 4차식. 4차식, 2차식, 0차식. 자, 0차식도 무슨 항이야? 짝수차야. 0차식이면 상수항을 얘기하는 거 있지. 자, 취하라는 거 몇 가지, 보기 골라서 한번 해볼게. 자, 여기 1번에 보니까, x의 제곱에 빼기, 자,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자, 6x 8, 이런 식이 있어. 자, 얘를 인수분해하라고 나오거든? 그럼 인수분해면 이걸 만약에 전개하다가 치면 4차식이 돼, 4차식. 물론 인수분해, 인수정리 사용해서 풀 수 있지만 더 좋은 방식은 뭐냐면 자, 여기가 x제곱 빼기 3x가 나오니까 여기 있는 주어진 두 식을, 두 항을 묶어보면 치환 식으로 훨씬 쉽게 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자, x제곱 빼기 3x의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2로 묶었더니 x의 제곱 빼기 3x 빼기 8. 그러면 여기가 공동적으로 뭐가? 라지 A 제곱으로 치환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라지 A 제곱 빼기 2 라지 A 빼기 8이 되면서 인수분해가 되면 A 빼기 4, 그 다음에 A 더하기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자, 다시 원상복귀하다 환원시켜보자. x의 제곱 빼기 3x 4 그 다음 x의 제곱 빼기 3x 더하기 2. 인수분해는 유리수 범위에서 반드시 최종적인 인수분해 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야. 자, 인수분해했더니 4에는 4에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는 2는 2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그치? 합의 형태도 맞고 곱의 형태도 맞죠. 그죠? 그럼 최종적으로 가로수 4개를 표현하면 되는 거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했던 방식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을 거야.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2번. 자, x 마이너스 곱하기,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4만 있었으면 인수분해가 끝난 건데, 제일 마지막에 24가 있단 말이야. 자, 인수분해라는 말은, 너네, 인수분해라는 말에서 인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인수가 무슨 말이에요, 인수가? 인수는 약수라는 말이죠. 다음 식에서는 약수를 뭐라 불러요? 인수라 부르는 거죠? 자, 상수에서는 뭐라 불러요? 상수는 소인수분해라는 게 있죠? 소인수분해라는 단어가 있었지, 상수에서는. 그치? 소인수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인수는 인수야. 약수긴 약수인데, 소수로 이루어진 약수야. 알겠지? 약수긴 약수인데 소수로 이루어진 약수의 곱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는 소인수 분해라고 불렀어. 그지? 예. 자, 이거는 가로수 4개를 다 전개할 필요는 없이 적당히 2개씩 곱했을 때 1차 함께서 같도록 묶어주는 방식이었어. 그러면 어떻게 묶어주는 게 편한가? 이렇게 2개씩 묶어주는 게 편하겠죠. 자, 인수분해를 하는데 만약에 이와 같이 2개씩 묶어가는데 공통인수가 안 나와. 공통인수가 안 나와. 봐봐.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상수항을 곱했을 때 맞춰보면 돼. 그럴 때는 상수끼리 곱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도록 풀면 된단 말이야. 예. 자, 여기 곱해봤어요. 자, 두 개 곱해봤더니 x제곱 더하기 1x에다가 마이너스 2한 거고요. 여기는 x제곱 더하기 1x 빼기 12가 나왔고 자, 플러스 24가 되었어. 그치? 이렇게 묶었던 이유가 뭐냐면 공통적인 부분이 나오도록 한 다음에 치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얘는 A 빼기 여기는 A 빼기 12 자, 더하기 24가 된 거고 전개를 한번 해본 거죠. 자, 24에다가 24 더하면 48이 된 거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인수분해가 68에 48 하면 되겠죠? 그럼 곱해서 48 더해서 마이너스 14를 만들 수 있는지 항상 확인하시고 그랬더니
8. 그죠? 그럼 A자리에 다시 환원해서 집어넣었더니 X제곱 더하기 X 빼기 6. 여기는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8. 인수분해는 반드시 유리수범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는 거예요. 2, 3, 6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인수분해 안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X 빼기 2 곱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8. 이렇게 쓰게 돼 있죠. 자, 인수분해를 하려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빼기 2를 인수분해하래. X제곱 빼기 2를 인수분해하라고 하면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죠? 인수분해는 유리수 범위까지만 하는 거거든. 근데 봐봐. 얘는 분명히 루트 2의 제곱이야. 그럼 한 번은 루트 2, 한 번은 빼 마이너스 루트 2와 합차공식이 되죠? 이렇게까지 하라는 얘기 아니죠, 인수분해는. 인수분해는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유리수 개수가 나올 때까지만 하는 거야. 유리수 개수가 나올 때까지만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면 실수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지. 그럼 무리수 개수가 나올 때까지 하라는 얘기야. 그죠? 자, 만약에 문제가 이런 게 있어. x제곱 더하기 1 같은 식이 있어. 그럼 얘를 만약에 복소수 범위에서까지 인수분해하세요 라고 나왔어. 복소수 범위에서 하라고 했으면 허수가 나와도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식을 변형할 수 있을 거야. 자, 얘는 x의 제곱 빼기 뭐랑 같아? i 제곱하고 같은 형태죠. 그럼 얘는 합창공식으로 x 더하기 y에 x 빼기 i 형태로 묶어서 인수하면 된단 말이야. 복소수 범위에서는 허수까지 나와도 되는 거니까. 알겠죠? 특별한 수의 범위가 없다면 유리수 범위까지만 하는 거야. 인수분해는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유리수 범위까지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보기 찾을까 보다. 가 한의 차수가 전부 다 짝수처럼 이루어졌을 때 보기차식이라고 부르는데, 보기차식은 항상 푸는 방식이 있죠. 보기차식의 푸는 해법 첫 번째는 뭐냐면 보통 가차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2차 합 x의 제곱을 보통 문자 하나로 놓고 풀죠. x제곱을 보통 문자 하나로 놓고 푸는 방식을 얘기하지.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게 보기차식이야. 39쪽이 보기차식. 자, 보통 해법은 어떻게 잡냐. 자, 해법 잡아볼게. 해법. X제곱을 보통 A라고 치환하죠. 치환. 근데 이걸 만약에 연습이 많이 되면 치환도 안 해도 되는데, 자, 치환했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건 인수분해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돼. 그럼 넘어가. 뭘로 풀어? 완전 제곱식으로 식을 변형해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식을 변형해야 돼. 그 다음에 최종 결과는 어디에? 합차공식이 나오도록 식을 유도해야 돼. 합차공식이 나오도록 반드시 식을 유도해야 돼. 당연히. 자, 보기차식은 이런 해법을 갖게 된다.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야. 자, 1번 볼게요. 기본 문제. 자, 2-8번이야. 자, 첫 번째. 자, x의 4제곱에 빼기. 자, 3x 제곱 더하기 2라고 나왔어. 됐니? 각 항의 차수가 0차, 2차, 4차니까 차수차로 이루어져 있고. 자, 선생님은 여기서 x제곱을 large a 정도로 치환할 거야. 자, 그럼 식이 이렇게 분리가 되겠지. large a 제곱 빼기 3, large a 플러스 2 정도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정리가 될 거야. 그럼 인수분해해보면 a 빼기 2 나오고 a 빼기 1 나오거든? 그죠? 그러면 a 자리에 다시 환원시켜보면은, 자, x의 제곱 빼기 2가 한번 나올 거고 x의 제곱 빼기 1이 한번 나올 거야. 자, 유리수 범위에서 앞쪽은 인수분해 안 되지만 뒤쪽은 인수분해도 되는 거죠? 인수분해는 끝까지 보셔야 돼요.
되는지 안 되는지 끝까지 보셔야 된다. 자, 끝까지 써봤더니 이게 정답이 된다. 이거야. 자, 2번. 좀 다른 경우를 볼게요, 한번. x 4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1이야. 자, 인수를 한다. 복수차식이죠? 자, x제곱을 마찬가지 뭐라고 찾아내봤어? a라고 찾아내봤어. 그랬더니 식이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이렇게 나오는데 인수대가 안 돼요. 그럼 바로 완전조식 변형으로 가는 거지. 자, 완전조식 변형할 때는 최고차랑 상호방 가만히 남기고 어디를 변형하는 거야? 1차항을 변형하는 거야. 1차항을. 그럼 완전조식이 되려면 가운데가 몇에 요구하면 될까? 2a 또는 마이너스 2a가 오면 돼. 그럼 선생님은 만약에 마이너스 2a라고 써서 차이와 완전조식이죠. 그런데 위에 있는 식도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니까 뒤에서 얼마를 더해? 3a를 더했지. 식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봐봐. 그럼 이렇게 풀게 되면 완전제곱식인데 뒤에가 합차공식이 안 되죠? 합차공식이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제곱수가 가야 돼. 마이너스 개수가 제곱수가 가야 돼. 그럼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기를 플러스 2a로 만들었어. 그럼 뒤에서 얼마를 빼주면? 뒤에서 얼마를 빼주면 똑같죠? a를 빼주면 같겠죠? 식이 변화가 없어. 자, 그럼 뒤에는 빼기 1제곱이 왔으니까 합차공식이 가능하지. 자, 그럼 얘는 식이 large a 플러스 1 제곱 빼기 a가 되는데 더 이상 이게 인수분해 안 되는 거야. 자, 어떻게 쓰자? a 자리에 x제곱 다 집어넣었더니 자, 이렇게 됐단 말이야. 됐죠?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제곱수 빼기 제곱수가 된 거지. 그럼 결국 합차공식이 되겠죠? 자, 그랬더니 한 번을 더 해봤어. 그럼 x제곱 더하기 1에다가 얘 더했더니 x 더하기 1 한번 나왔던 거. 그 다음 한 번은 앞에서 뒤를 뺐어. 그럼 x의 제곱 빼기 1x 더하기 1라고 했죠. 인수분해 안 되는 거죠. 자, 이걸 잘 봐. 이게 너희들이 고생없이 외울 때, 자, 고생없이 외울 때 어떻게 하냐. 봐봐. a제곱 나왔죠? a제곱 나오고, 여기가 x를 a로 봤어. 그럼 b를 1로 본 거야. 그럼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나온 거죠? 자, 여기는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 나온 거죠? 그럼 이걸 전개하면 뭐가 될까? ab제곱 더하기 a제곱 대비 b제곱 더하기 b제곱 나오죠? 그럼 이걸 거꾸로 다시 인증하면 얘가 되겠죠? 자, 이걸 어떻게 인증하는 걸까? 가운데 2를 붙인 다음에 뒤에서 a제곱 빼기 b제곱 뺀 거죠? 복이차식이니까 완전제곱식 변화한 거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전체 제곱에도 얘는 ab의 제곱을 전체를 뺀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게 되면 식이 이렇게 인증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복생공식이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예. 자, 그럼 밑에 있는 유제 8번에 한번 봐봐. 자, 유제 8번에 3번 한번 보자. 얘들아, 노트에다가 유제 밑에 있는 8번 있죠? 유제 8번에 3번 풀어봐, 3번. 자, 유제 8번에 3번 한번 풀어보자. 자, 노트에다가 밑에 있는 유제 8번 있죠? 39점 유제 8번. 39쪽 유제 8번 밑에 보면 유제 있잖아, 유제. 거기 3번 문제 풀어보라고요.
자, 66페이지에요. 정석 66페이지에 나오는, 자, 포차식의 인수분해를 다시 배워봐. 포차식의 인수분해. 페이지 잘 따라오세요. 고차식은 몇 차 이상을 고차식이라고 부릅니까? 3차 이상을 고차식이라고 불러요. 3차 이상의 가음식을 고차식이라고 부르죠. 그죠? 자,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인수정리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까? 인수정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잘 들어. 인수정리가 뭔 소리냐?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의 일종이죠.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의 일종인데 얘는 나머지가 얼마일 때야? 나머지가 0일 때야. 나머지가 0이란 말은 나누어 떨어졌다는 얘기죠.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 하나죠. 인수정리는 나머지가 0일 때야. 인수가 뭐기 때문에 인수가 무슨 말이야? 야수란 말이죠. 야수. 야수는 그 어떤 주어진 식의 값을 나누어 떨어뜨리는 거죠. 나머지가 0일 때를 인수정리라 불러. 자, 우리가 보통 하는 방식은 뭐냐면 조립제법이야. 조립제법으로 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을 알려줄 거야. 조립제법 말고 다른 방식을 보여줄 거야. 자, 66페이지 위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정선 66페이지 위에다가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라고 적어. 자, 66페이지 위에다가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라고 적어. 자, 기본문제 4-6번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야.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는 건 뭐야? 그 다음 페이지에 4-7번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닐 때야. 기본문제 4-7번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닐 때예요. 1이 아닐 때야. 얘는 1이 아닐 때야. 얘는 1일 때야. 정도 여기다 써놔. 자, 기본 개념부터 정리하게 봐봐요. 어떤 다음식이 있어? PX 다음식이 있는데 AX의 N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만약에 상수항이 이렇게 나왔어. 됐니? 그럼 인수를 찾는 방법은 뭐야? 인수를 찾는 방법은 나눠서 연대는 값을 찾는 방법은 X자리에 뭐를 대입해 봤을 때야?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 최고차항 계수 약수분해야. 최고차항 계수 약수분해. 상수항 약수를 넣어봤을 때야. 상수항 약수를 넣었을 때 0이 나오는 값을 찾는 거야. 67페이지 밑에 보면 나오죠. 67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이거 내용 나오죠. 인수는 뭐 1, 2, 3, 4 이렇게 막 대입하는 게 아니야. 대입하는 방법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붙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 A 있죠. A의 약수를 다 구해. 그 다음에 상수항 있죠. 상수항 약수를 다 구해. 그 안에서만 나와. 인수는. 자, 한번 해볼게. 4-6번에 1번 같은 거 한번 해보자. 봐봐. X3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X 빼기 4가 있어. 한다. 인수정리 사용해볼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 약수분에 상수항 약수만 나오죠. 자, 최고차항 계수 약수 1분에 4의 약수가 1이 4니까. 그러면은 1을 넣어보는 거야. 1분의 1을 넣어봐. 0인지 아닌지 확인해. 만약에 0이 아니면 마이너스 1분의 1을 넣어봐. 확인해. 0인지 0이 아닌지. 만약에 안 돼. 플러스 1분의 2를 넣어봐. 마이너스 1분의 2를 넣어봐. 플러스 1분의 4를 넣어봐. 아니, 안 되면 마이너스 4를 넣어봐. 그 안에서 0이 나오는 것을 찾는 거야. 절대로 여기다가 3 같은 거 넣으면 0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은 여기다가 이제 1을 넘어서 1 더하기 1 더하기 2 빼기 4는 0이 되겠죠?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지. 자, 분할이 분명히 되면 1을 넣어서 여기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식은 분명히 x 빼기 1로 이루어진 인수가 있다는 얘기다. 이 식은 분명히 x 빼기 1로 이루어진 인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양변에 1을 대입하면 0 될 거 아니야. 똑같이 0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뭐가 나오는 거냐? x 빼기 1로 나누면 여기가 몫이 되겠죠? 뭐?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남겠지? 나머지가 얼마니? 0이죠? 나머지가 0 나올 때는 뭐라 불러? 인수정리라 부르는 거죠.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방식은 뭐냐면, 개수를 써가지고 조립제법 하는 거야. 잘 들어. 자, 1을 가지고 했었죠. 1을 넣어서 0 나왔으니까 1 내려왔고요. 1, 1은 1, 더하면 2. 2, 4, 4. 끝에가 0 되죠? 그러면 여기가 몫이 되는 거니까 몫을 뭐라고 썼어? 1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라고 쓴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심?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부 수학을 할 때 매번 인수분해를 이와 같이 조립제법으로 하면은 시간이 낭비되는 거야. 시간이 없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안 해요, 선생님은. 조립제법으로 안 해요, 선생님은. 잘 들어. 이제 하는 방식을 알려줄게. 잘 들으세요. 선생님이 인수분해인데 조립제법으로 안 해요. 자, 1을 대입했더니 여기 나왔죠? 그럼 이 주어진 식은 분명히 x 빼기 1의 인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짜 맞춰나가는 거야. 자, x에다가 몇을 곱하면 x의 3승이냐? x 제곱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7번차가 맞춰진 거지? 자, 이제 곱하는 순서 봐봐. 자, 마이너스 1하고 이제 곱해 나가는 거야. 자, 마이너스 1 x 제곱이 나왔죠? 자, 그럼 여기다가 몇 x 제곱을 더하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면 여기 있죠? 1x제곱이죠? 몇 x제곱을 더하면 1x제곱이 나온다? 여기다가 몇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1x제곱에다가 몇 x제곱을 더하면 1x제곱 나오는 거니? 몇을 더하면 되는 거야? 계수에 뭐가 들어가야 돼? 얼마를 넣으면 될까? 여기다가 얼마를 넣으면 똑같아져. 대답 안 하세요? 그래요, 2죠. 자, 여기 2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개수를 그 다음에 나오는 항에다 쓰는 거야. 그 개수를 그 다음에 나오는 항에다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2창, 여기가 1창이죠. 그럼 1창 개수가 2가 된단 말이야. 1차항 개수가 2가 되는 이유가 여기야. 알겠지?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1차항 나오고 1차항 나왔으니까 나머지 상수항밖에 안 나오겠죠? 상수항은 제일 앞에 있는 값과 제일 뒤에 있는 값을 곱해서 나온 거지. 그럼 상수항이 얼마로 나와야 되니? 마이너스 4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플러스 4로 끝나겠죠? 그럼 인수분해가 끝나는 거죠. 선생님은 앞으로 너희를 가르칠 때 조립제법 안 합니다. 인수분해 얘기 그렇게 하는 거야. 한 번만 더 해볼까? 자, 2번 가볼게. 자, x의 3제곱 마이너스 7x 빼기 6이라는 식이 있어. 네. 자, 이거 한번 인수분해 보자. 그럼 x에다가 무슨 번호를 몇 될까? x에다가 한번 마이너스 1제곱 넣어볼까? 마이너스 1 더하기 7 빼기 6. 2 = 0이죠.
조립제법 안 합니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0이죠. 그럼 식이 x 더하기 1의 가로식이 나오겠지? 자, 불러봐. 여기가 x제곱이겠죠? 자, 이제 밑에 곱해나가는 거야. 자, 2의 x제곱에다가 몇 x제곱을 더하면 여기가 현재 주어진 게 뭐냐? 0x제곱이죠? 여기 시계는 0x제곱이 나왔지? 0x제곱이 나오는 게 아니면은 개수가 몇이 들어가야 돼? 여기 개수가 뭐가 들어가야 되니? 여기 몇 x제곱이 돼야지 0x제곱 되니? 나 대답 기다리니까. 이 많이 어렵니? 야, 1x제곱에다가, 예, 마이너스 1x제곱을 더해야지 0x제곱 아니야. 그럼 이 계수를 여기다 위에다 쓴다고요. 마이너스 1의 계수를 여기다 쓴다고. 그 다음에 2차항이니까 나머지 차수를 하나 내리라고요. 2차, 1차. 나머지 상수항이야. 그럼 1에다가 얼마를 곱해야지 상수항이 마이너스 2 나온 거니? 그렇지. 마이너스 6을 곱해야겠죠?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기만 2수분의 하면 다시 하면 되겠죠? 여기만 2수분의 하면 다시 하면 되죠. 2, 4분 6이니까. 되니?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x 빼기 4로 인도해야 되는 거야. 조립제법 알아서 푸는 거야. 조립제법 하시면 어떠? 지금 진영이가 지금 맥이 너, 이거 버퍼링이 너무 심한 거 같은데? 버퍼링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금 답변이 너무 늦게 올라오는데?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 요번에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닐 때야, 얘들아.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닐 때 풀 거야.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닐 때야. 자, 문제 가볼게. 자, 4단지 7번, 1번이야. 자, 2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x, 그 다음 마이너스 1이야. 자, 이번엔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닐 때죠.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닐 때지. 자, 그러면 인수는 어디서 찾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분에 1 아니면 2, 그지? 3수항 약수는 1밖에 없으니까. 자, 이럴 때는 1을 넣어볼게요. 1을 넣어봤더니 여기 안 되죠. 1을 넣어봤더니 여기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 나올까요? 여기 안 나와요. 그럴 때는 2분의 1 같은 거 넣으면 0 나올지 한번 확인해봐. 2분의 1을 넣어서 0 나올지 확인해봐. 자, 2 곱하기 8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올 거고, 자, 2분의 1을 넣어봤더니 얘가 2분의 3이 된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됐거든? 그럼 4를 가지고 통분해 줬더니 0이 돼야 안 돼요? 자, 4분의 1 빼기 3 더하기 6 빼기 얼마니까 4니까. 그럼 여기가 7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0 되겠죠? 2분의 1을 넣었더니 0 나왔죠? 자, 그럼 인수분해 해볼게요. 간다. 자, 여기다가 뭐 집어넣었더니 0 나왔다? 2분의 1을 대입해봤더니 여기 나왔어. 그럼 얘는 x 빼기 1의 2분의 1이라는 인수가 있다는 얘기야. x 빼기 2분의 1의 인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얘를 맞춰보는 거죠, 이제. 그죠? 자, 그럼 처음에 뭐의 제곱 나오냐? 2x 제곱 나오겠죠? 여기가 2x 3제곱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 밑에를 곱해나간다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 1 x 제곱이 나오니까 몇 x 제곱을 더해야지 마이너스 3x 제곱이 나오니 마이너스 1 x 제곱에 몇 x 제곱을 더해야지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는 거니 마이너스 3개에다가 몇 개를 더해야지 마이너스 3개가 돼 그렇죠 그 말이에요 공식이 대답 잘하네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어 그럼 마이너스 2를 그 다음에 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차수를 내리라 그랬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상수항이야 상수항 마이너스 2분의 1이나 얘를 곱하면 얼마나 나와 상수항이 마이너스 1로 끝난단 말이야 그럼 플러스 2가 들어가면 되겠죠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공동인수가 전부 다 2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2를 앞에다 곱하면 되겠죠 그럼 2x 마이너스 1 나오고 그 다음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나오면 2 들어가면 끝이죠 오케이 얘들아 이해 됐어? 이해된 거니?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범식 있는 설명은 이제 수학사람 많이 해가지고 이제 알고 있어, 뭔지, 그치? 점이랑 진영이랑 통화 이해됐니?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예. 진영이는요? 정우 이해했죠? 정우 이해한 거죠? 진영아 이해된 거니? 예. 자,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자, 수업이 25분에 끝나니까 대략 10분 정도 남았거든? 자, 페이지 어디 보시냐면은, 46쪽 때 봐야겠다. 페이지 46쪽 때 볼게요. 자, 46쪽 해볼게. 아이고, 이 물난리로 안 내는 거 죽겠다. 자, 약배수 관계 잠깐 보여주고 끝낼게요. 자, 46페이지야. 자, 약수 배수 관계. 자, 기본 개념은 이래요. 기본 개념은 다음 식이든지 상수항이든지 간에 A라는 식이 있고 B라는 식이 있어요. 잘 들어. 자,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자, 18과 12라는 수가 있어요. 자연수가. 최대 교환수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6이 나올 거야. 6, 3, 18, 6, 22 하면 더 이상 3과 2는 서로 수인 관계죠. 더 이상 약분이 안 되겠지? 그러면 18은 최대 분할수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G라고 표현하죠? 그치? 이거 배우셨죠? 최소공배수는 M이라고 표현하지. 그러니까 여기를 small A라고 표현해. 여기를 small B라고 표현해봐. 그럼 여기를 large A라고 표현해볼게. 여기를 large B라고 표현해볼게. 그럼 large A는 small A의 G를 곱한 거죠. large B는 small B의 G를 곱한 거죠. 그죠? 자, 그럼 large A 값은 small A의 G를 곱한 거이고 large B는 small B의 G를 곱한 거인데 반드시 small A와 small B는 무슨 관계냐?
서로 수가 되겠죠? 단, 스몰 A와 스몰 B는 무슨 관계? 서로 수인 관계가 된단 말이야. 됐니? 그럼 2시 사이에서 나오는 최대 가수는 G가 되는 거고요. 최소 분배수는 뭐 하는 거냐? 최소 분배수는 스몰 A에 스몰 B에 G를 정렬한 거지. 이게 최소 분배수겠죠? 자, 최소 분배수는 뭐 하나입니다? 스몰 A에 스몰 B에 G를 정렬한 걸. 두 번째, 라지 A와 라지 B를 더하거나 빼도 반드시 모는 사라지지 않니? 최대 분화수는 사라지지 않죠. 그 안에 최대 분화수가 살아있죠. 최소 분배수 안에는 G가 있는 거고. 자, 세 번째, 라지 A와 라지 B라는 당시에는 분배가서 그럼 두 개를 분배봤더니 스몰 A, B에 G의 제곱이 들어가죠. 그럼 얘를 식을 변형해보면 얘는 A, B, G에다가 뭐를 곱한 거냐? G를 곱한 꼴이죠. 그럼 A, B, G의 꼴이 무슨 꼴이야? 최소 분배수죠. 최소 분배수에다가 최대 분화수를 곱한 게 두 당식을 곱한 결과는 어때야 돼? 같아 있나 되지? 두 당식을 곱하면 LG 양단이 나오게 있다. 자, 이 관계 가지고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 아, 죽겠다. 기본 문제. 자, 2-13번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3번에 3번 문제. 자, A라는 식이 X의 세제곱 더하기 1이야. 자, B라는 식이 뭐로 되어있냐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야. 자, C라는 식이 뭐라고 되어있냐? X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이죠. 자, 주어진 세 다음식에 뭘 구하래? 최대 분화수와 최소 분배수를 구해보래. 그럼 인수분해를 해봐야겠죠. 자, 여기 X에다 무대입하면 되냐? X 마이너스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X 플러스 1의 인수가 있다는 얘기고, 자, X제곱이죠. 1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을 들어가 있지. 제일 마지막에 플러스를 보다 인수분해죠? 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안 되죠. X 마이너스 1 곱해봐. X 제곱 나오죠. 마이너스 1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개 더 들어가야 되죠. 제일 마지막에 플러스 1을 올려서 인수분해 끝이죠. 조리제법 알려도 돼? 자,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고기차식 배운거. 자, X제곱 여기는 2X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자, 뒤에서 X 제곱을 한번 빼요. 완전제곱 중에서 X 제곱을 빼먹으니까 자, 이렇게 인수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온 거죠. 너네 월요일날, 화요일날 다음 주 1일 테스트가 1일 텐데, 거기에 이거 나온다. 약속 문제가 하나 나와. 자, 문제 볼게요. 여기를 최대 분화수를 보면 되죠. 최대 분화수를 놔주지, 여기를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스몰 A를 여기를 보면 되죠. 스몰 B를 여기로 보면 되는 거죠. 스몰 C를 여기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분화수는 뭐가 나온 거야? X제곱 빼기 X 더하기 1하는 거죠. 그러면은 최소 분배수는 뭐냐? 스몰 A에 스몰 B에 C에다가 뭐를 곱한 거야? G를 전부 다 곱한 거죠. 그럼 스몰 A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 X 더하기 1, 스몰 B 자리에 X 마이너스 1, 스몰 C 자리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를 넣으면 되겠지. 제일 마지막에 최대 분화수가 들어가면 되죠. 이게 최소 분배수죠. 여기까지 이해되시? 자, 오늘 이제 시간 너무 남았으니까 내림차순 정리 인수분해 하나만 하고 가자. 자, 정석 연습 문제
정석 연습 문제 2-2번 가볼게. 정석 연습 문제 2-2번. 내림차도 정리하는 거 한두 문제만 더 풀어보고 연습해보고 가볼게. 자, 연습 문제 2-2번 해보니까, 자, 내림차는 정리하도록 식이 나왔거든? 자, 1번 문제 보자. A 제곱 BC가 있고, 더하기 AC의 제곱이 있고, 그 다음, 더하기 ACD가 있고, 마이너스 ABD가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CD가 있고, 마이너스 D의 제곱이 있어. 자, 일단은 식이 복잡하니까 내림차는 정리할 거야. 내림차는 정리할 때 차수가 문자가 낮은 걸 정한다 그랬죠? 그죠? A는 2차항이야, B는 1차항이야, C는 2차항이야, D는 2차항이야. 차수가 B가 제일 낮죠? 문자 B에 대한 차수가 제일 낮으니까 얘는 그 문자 B에 대해서 내림차수 한단 말이야. B에 대해서 내림차수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알겠니? 자, B가 들어간 걸 묶어봤더니 여기는 A의 제곱이가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AD가 나오겠죠? 자, B에 관한 내림차수이니까 그럼 B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걸 묶어봤더니 AC의 제곱, 여기는 ACD, 그 다음 마이너스 CD, 그 다음 마이너스 D의 제곱. 그치? 그럼 B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건 다음 거지. 그러면은 여기 항과 여기 항 사이에서 나오는 뭐를 찾아야 돼? 공통인수를 찾으셔야 돼. 자, 여기 공통인수 방법 해볼까? 여기는 A가 나올까? 그럼 여기는 AC 빼기 D가 묶여서 나갈 거고요. 그죠? 그럼 여기는 뭐가 묶일까요? 공통인수가 다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두 개씩 묶어볼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묶어볼게. 그럼 여기는 AC가 묶이겠죠? AC가 묶일 거니까 여기는 C 더하기 뭐가 묶이니? D가 묶이니? 자, 여기는 마이너스 D로 한번 묶어볼게. 그럼 C 더하기 D가 묶이겠죠? 그럼 공통인수가 C 더하기 D가 묶이니까 자,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여기 C 더하기 D라는 공통인수를 묶어봤더니 AC 빼기 D의 형태로 묶이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공통인수가 묶인 거야. AC 빼기 D라는 공통인수가 묶였죠. 그러면 여기는 AC 빼기 D의 형태로 묶어놓으면 뭐가 남게 되어있어? 앞에는 AD가 남게 되어있고 뒤에는 C 더하기 D가 남게 되어있죠. 이렇게 하면 인수를 해야 되는 거지. 자, 너희들이 오늘 염두에 두고 풀 거는 항이 다섯 개 이상 있으면 굉장히 복잡해지죠? 복잡할 거 하나도 없죠? 왜? 문자 차수가 제일 낮은 걸 문자로 정한 다음에 내림차수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그 항 두 개로 묶어진 상태에서 항 두 개가 다시 묶일 수 있는 공통인수를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어. 주간 평가 잘 봐. 여기까지 할게.